네, 지금 오디오 소리에 조금 음질이 썩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좀 접촉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누구 마이크에서 어떤 소리가 더 지직거리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조금 더 문제를 더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먼저 시장을 정리해 주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7월 23일 금요일의 장은 어떤 장이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뭐 4포인트 거래소가 올랐고 네. 코스닥은 5포인트 올랐으니까는 그냥 뭐 관망 심리에 따른 무난한 장 지수는 좀 그랬고요. 아까 전문님도 오늘은 장이 그냥 적당한 수준 아마 그래도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장이 이렇게 좀 우리 겉으로 볼땐 편안한데 지금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발표한 기업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렸던 하루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실적 시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당황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가 공모가가 이제 최상단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예스24 같은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상한가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거의 많이 올랐죠. 9%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금융지주요? 네. 네.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지분 많이 아, 들고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은 시장이 지금처럼 좀 잔잔할 때는 이슈에 쏠려가지고 그쪽으로 좀 모멘텀이 많이 발휘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멘텀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카카오뱅크 관련 섹터가 좀 강하게 올랐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좀 며칠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안 좋았는데 오늘은 다행히 카카오가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1%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그 많이 오르진 않았죠. 미리 좀 빠졌으니까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카카오 생각하면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네이버잖아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2.7%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예요. 신고가예요. 네이버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비교했을 때 네. 네이버가 실적 면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혹은 최근 보고서 기억해 보시면 제페토 가치를 아직 반영하지 네.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각그 네이버 같은 경우 컨셉보다 조금 더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7% 상승했다 보면은 이쪽 섹터를 조금 더 좋게 보는 듯한 네.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극명하게 현대기아차도 어제 장 끝나 발표를 했는데 막상 오늘 자동차주는 다 빠졌거든요. 네. 물론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1.3%, 1.1%. 뭐 위아도 한3.4% 정도 빠졌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어제 실적을 봤을 때는 오늘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은 좀그 메이저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혹은 뭐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란 이슈 자체가 극명하게 해소되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겠다. 근데 이런 뉴스 같은 게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해소된다고.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건설이 좀 실적 발표를 좀 했거든요. 네. 현대건설이 종가 기준 3.4% 정도 빠진 상황인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2,200억 정도 나왔던 상황인데, 네. 이게 2분기가 1,400억 나왔어요. 그러면 컨센서스보다 한쇼크네요. 30% 이상 떨어진 상황이죠. 네. 그래서 좀 빠졌고요. 이게 좀 재밌는 점이 좀 이게 장중에 현대건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이 끝나고 이제 현대건설이 유상증자 공시를 좀 했거든요. 유상증자가 지금 내용 그 금액이 2,290억 정도 한다는 금액이고 이게 근데 우리가 전문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본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주를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 현대건설 이번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900억 정도는 뭐 시설 자금 이런 용도가 있는데 지금 우선주를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55,300원 그리고 현대건설 우선주가 204,500원이에요. 근데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하는 금액이 우선주를 114,500원 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시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주는 거네요. 우선주 그렇죠. 근데 시가에 이게 비해서는. 근데
우선주가 상장된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그렇죠. 제 시가총액 보니까 2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우선주가. 근데 이제 지금은 20만 4,500원 현재 주주들한테는 싸게 주는 거긴 하긴 하지만 네. 막상 지금 우선주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날벼락이 떨어진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시간 외로 장 끝나고 발표를 했으니까는 현대건설 기준으로는 별로 안 빠지는데 현대건설 우선주가 지금 시간 외로 하한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오면서 솔직히 이제 매매하면서 본주를 아니고 우선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를 전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회사에도 IR팀 통화를 해보게 했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주분들도 지금 이게 맞냐고 확인하는 중간이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서 이제 그 추후에 이제 이게 과연 청약이 성행하겠느냐. 근데 청약 흥행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철회한다고 하니까는요. 일단 추후에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이게 2천억 정도 해당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시설 자금하고 센사업까지 추대한다는 금액이 1,000억 정도 있다고 하니까는요 일단 추후에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그래서 현대건설 많이 빠진 상황인데 오늘은 제가 실적 관련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포스코 인터라는 그 상사회사가 네. 오늘 15% 올랐거든요 옛날에 대우 인터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15% 올랐는데 오늘 신고가를 강하게 쓰면서 올라온 거예요. 막상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러니까 영업이익 2분기가 1,700억 정도 나온 상황인데 시가 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낮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컨센보다 한 17% 정도 상회한 수치가 나왔고 하반기에도 역시 뭐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중에 15%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포스코 인터라는 무거운 회사 같은 경우가 이게 15% 오른 건 거의 못 봤거든요. 시가총액 3조 이상 되는 회사 아주 무거운 회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포스코 인터가 15% 그리고 오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오늘 6% 빠졌거든요. 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당황하는 이유가 특히 이런 실적 시즌에 네. 특히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거 차트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쭉 올려놓을 때까지 거의 한 달 걸렸어요. 네. 한 달 걸렸고 올라갈 때 논리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과는 달리 그 후라든지 기타 중국에서 선전하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 컨센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화장품주 대비해서 쭉 올랐는데 네. 어제 실적 발표 낮에 했고 하고 오늘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하면서 한 달 올렸던 거 이틀만에 다 뺐어요. 이틀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네네. 아무리 실적이 실제 뭐 거의 컨센 거의 비슷하게 나온 상황이기도 한데 3분기에 4분기 하반기 추정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추가하면 4분기 광군제 수준까지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인데 보고 같은 네. 경우가 그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나 그래도 이제 잘 오르는 주식을 잘 들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가끔 하루 이틀 정도를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틀 정도 못 뽑아버리면은 그 수익 난 거 다 한 번에 뱉어버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적 시즌에는 공시 그리고 레포트 네. 그리고 컨센서스 이거는 지금 수준은 잘 봐야 되니까는 그거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마 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조금 오디오 쪽에 잡음이 조금 들리는 모양입니다. 뭐. 오디오 플랫폼에서는 괜찮은데 유튜브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까 아마 유튜브 송출 프로그램 쪽에 약간 저희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얼른 저희가 고치고 있고요.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하여튼 계속 번거롭지만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좀 짚어주고 계시고 또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어제부터 좋았었던 섹터가 이제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이에요. 네. 소부장 쪽에서 지금 어제는 웬만한 소부장이 다 오른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적을 발표한 사상체 실적을 발표한 소부장 종목이 오늘도 연속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실적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은 기존 우리가 확인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연속성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이게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네. 신고가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GST라는 종목도 계속 쓰고 있는 종이고요. 그래서 실적 연속성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5G 섹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침에 저도 영상을 봤어요. 우리 연부장 연이사님 하시는 거. 네네네. 마지막에 잠깐 코멘트를 하시던데 이게 5G 섹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르지 않은 섹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를 종합을 해보면은 버라이즌에서 작년에 삼성전자 수주를 하면서 네. 수주한 실적이 꽂히는 시기가 4월부터가 되는 거고 4월 6이잖아요. 2분기가. 네네. 2분기 실적이 아마도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8월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확인하는 시기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메이저 투자자들 경우는 지금 슬슬히 지금 5G는 반반씩 삐딱선 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좀 약간 이르다라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해볼만 하다라는 분도 있고 제가 얘기를 네. 들으면 어깨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쓸 수 있고 네. 3분기가 계절적 성수인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분에서 좀 오늘 그래서 오른 것 같고요. 뭐 KMW 네. 5.3%, 뭐 HFR이 2.8%, 서진 시스템,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다 2에서 3%대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또 그래요. 제가 저기 오늘 그 카카오뱅크 얘기를 하면서 네. 저희 업무팀에 물어봤어요.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뭘 가장 질문하시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공모주 주관을 하지 않거든요. 주관하지 않는데 기존에 저희 고객분들께서 나도 카카오뱅크 청약하고 싶다 이런 네. 부분, 그러니까는 주관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부분일 텐데 대부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문의는요. 자녀분 계좌를 어떻게 틀 수 있냐가 굉장히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 증권사별로 다중 청약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분 계좌를 통해서 한 증권사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자녀분 계좌 틀 때는요. 일단 저기 그 뭐야 가족관계증명서류 이런 부분 가지고 되니까는 각 증권사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간사별로 배정 물량이 틀리고 제가 항상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6, 27 네. 월 화가 청약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꼭 눈치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네, 청약을 네, 할 때. 네. 그래서 만약에 마감이 5시라면은 그 은행 계좌에 이제 자금을 넣어 두시고 거기서 이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에 쫙 쏘는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대부분들이 아침에 보고 이제 여기가 좀 경쟁률이 적다. 배정률이 적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공모주를 그 공모주만 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4시 이후에 마지막에 마감 시간 한 1시간 전에 그 자금을 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네. 그 오전 경쟁률이랑 오후 경쟁률이랑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같이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언제 상장되는 거죠? 26, 27로 하고요. 8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네. 초? 네. 초고요.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이 됐으면 시가총액이 18조 정도 돼요. 8조 정도 18조 거죠? 5천억. 네. 거기서 만약에 이제 항상 뭐 공모가가 따상 아니면 뭐 더블로만 붙어도 지금 KB랑 뭐 신한 네. 시가총액이 거의 24조 23조 뭐 그렇게 되는데 뭐 50% 정도만 상승을 해도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주 중에서는. 지금 그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상장할 때 그 저희가 예측하는 거가 장외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가격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네. 기준으로는 저희 39,000원에 8만 원대 이상 형성이 됐다 하더라고요. 지금 공모가는 39,000원인데 네, 네. 장외가가 8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거의 더블이네요. 더블을 예상하고 네. 장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36조. 그렇죠. 가까이 되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는 막상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저희 3프로TV에서 그 얘기에 대한 논의를 몇 번 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네. 그게 해버리면은 30조 이상이면 높다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감독원에서 수정 요구를 좀 했었던 거고 네. 일단 지금 18조 정도면은 지금 제가 좀 투자자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네.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30조면은 이미 뭐 KB금 20조 이상이기 때문에 KB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18조? 그럼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기에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뭐 그거야 뭐 일단 각자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될 텐데요. 네. 그 일단 저는 일단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이게
공모주 대여가 상장을 하게 아니 청약을 하게 되면은 네네네. 그때 또 이제 자금이 좀 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시장이 약간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좀 미리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조금 전까지 카카오 얘기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종목 혹은 뭐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오늘 뭐 실적 종목들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이제 저기 그 제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날은 항상 좀 이번 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외국인 기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네. 한번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가 이번 주 19일부터 23일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한 종목이 LG전자. 네. 예. 그 다음에 포스코. 예. 그 다음이 한국금융지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종목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상향이 된 종목들이고, 네.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많이 산 종목이 기관들의 좀 약간의 취향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네. 네이버를 1,147억을 매수했고요 이번 주에. 그 다음에 고려아연을 가장 많이 샀어요. 고려아연이 826억인데 네. 고려아연 지금 시세 보시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거든요. 고려아연이 그 폭발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프리커서라 그래서 전구체 사업 진출한다는 부분이 LG화학이랑 같이 한다는 네. 부분 때문에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전자,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고려아연 삼성전자 순으로 샀는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첫 번째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두 번째가 현대차. 네. 세 번째가 하이닉스. 네 번째가 LG생활건강이에요. LG생활건강 많이 사셨구나. 그러면 약간 LG생활건강도 많이 받았던 말씀 드렸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종목 다 횡보하거나 빠진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프지 않, 가슴이 좀 아프고요. 네. 이게 지금 항상 매매 패턴 자체가 내가 보고 있었던 종목들을 빠질 때 매수를 크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게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 좋은 주식들인데 네. 주간 단위라든지 일간 단위로 끊어서 볼 때는 이게 저 항상 볼 때마다 이게 주간으로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네. 요즘 좀 지지분이하니까 예, 예. 약간 답답해 보일 수는 있는데 네. 뭐 저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지금 보면 다 우리나라 참 우량주들이잖아요. 네. 대형 우량주들을 이렇게 뭐 빠질 때마다 저는 우량주는 물타기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막 올라갔을 때 막 쫓아가는 게 네. 아니라 네. 오히려 이럴 때 네, 차분하게 사모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네. 요즘 이제 시세가 막 네. 움직이는 종목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네,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네. 네, 이럴 때 우직하게 사신 거에 대한 뭐 대가를 나중에 다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박세익 전문님의 전망이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좋은 또 리포트 하나를 좀 보셨습니까 오늘? 예, 예, 저기 오늘 OLED 쪽 신한금융투자 나온 부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기존에 좀 나왔던 내용 중에서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 OLED 그 투자 모멘텀에 주목하자는 제목이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2021년도 하반기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실업수당 정책으로 TV 구매가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거고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LCD TV 패널 가격이 네. 굉장히 올랐겠죠. 네. 굉장히 올랐던 상황인데 최근에 백신 접종이라든지 여행, 카지노, 의류 등 리오프닝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오히려 LCD 패널 가격 수요는 7월 들어서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네. 6월 달까지는 LCD 패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업데이트된 부분은 OLED 쪽에서는 아이폰 13이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아이폰 13 초기 물량을 9천만 대로 책정을 했는데 네. 그게 전년 대비 20% 증가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른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추정이 좀 된다. 무슨 얘기냐면 LG전자가 좀 접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흡수하려고 추정치를 상향을 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그 경우는 네. 어쨌든 이게 다 OLED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OLED 패널 탑재를 전망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이패드에다가 네, 네. OLED를 기존의 아이폰이 아니고 아, 네. 기존에는 LCD인데 그죠? 맞습니다. 아이패드 LCD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뿐만이 아니고 게임용으로도 탁월하게 OLED 패널이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패드를 그쪽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는 중이고 추가적으로는 맥북이라든지 아이맥 같은 경우도 OLED 패널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LCD 패널 가격은 좀 밀리는 상황이지만은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OLED TV 판매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니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TV만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TV, 태블릿, 노트북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제 신자동차 같은 경우는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앞에 예. 앞에 대시보드 뭐 디스플레이에다가 예. 예. 그러면은 OLED 소재라든지 장비 업체의 기회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큰 그림에서 좀 나온 거고 네. 뭐 종목들은 이제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다 나와 있으니까는 그중에 스터디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지금 좋다가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시향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아마 종목 스터디를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OLED 투자 모멘텀에도 한번 주목해보면 어떤가 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상황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오늘도 전화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은 상담 전화 많이 받았고요. 오늘 상담 전화? 상담을 하시는 거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뭐 사야 될까요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사야 될까요보다는 더 살까요가 좀 많아요. 더 살까요? 네. 왜냐면은 네. 제가 그 수요일 날은 제가 조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왔을 때 왜냐면 장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말씀드린 이유도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섹터가 물론 통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2차전지 소재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네. 5G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근데 2차전지 소재 올랐고요 어제 반도체 소부장 올랐고요 올랐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G 오늘 좀 올랐고요. 뭐 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만 혹은 5G가 실적 잘 나와서 올라오면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일부 테마 좀 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정치인 관련주라든지 그런 테마 섹터는 빼더라도 그러면 작년 올해 정도에 대형주를 제외하고 기존에 매매하셨던 개인 투자자분 좋았던 섹터가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팔기는 싫고요. 네. 팔기는 싫고 뭘 좀 더 살까? 내 투자 금액을 증액을 할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꽤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극명하게 좀 다 갈리는데요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시작하고 난 다음에 투자 들어오셨던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계좌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네네. 좀 대형주 위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좀 꿋꿋하게 버티신 투자자분들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의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요럴 때에도 좀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뭐 무슨 전화 받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예. 거는 확실히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흐름 같은 거는 예. 아, 그런 전화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실제로 어떤 전화들을 받으시는지 종종 좀 여쭤보긴 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부천 지점에 우리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